하나 더 있는 게 제주 올레길 이름을 아, 올레길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와. 올레길 이름은 아니 그러니까 올레라는 이름을 제가 대학교 때 네. 우리 이제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올레라는 이름을 발견을 했어요. 올레가 네. 뭐냐면은 네. 길에서 집까지 가는 이렇게 골목길 같이 네. 바람 못 들어오게 해놓은 길이 그 이름 길 이름이 올레길이에요. 올레야 그게. 순우리말이군요. 순우리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리고 공간도 너무 이쁘고 홀딱 반했는데 네. 그때 이제 거기 이사장이 그걸 네. 만들면서. 네. 무슨 걷는 길을 만드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네. 그거 해주면 네. 뭐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올레길을 얘기했더니 네. 이상하게 제주도에서는 그게 너무 흔해서 네. 그걸 왜 그런 걸 하냐 막 네. 그랬대요. 근데 네. 이 사장이 막 설득해가지고 올레 얼마나 좋아.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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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 올레 올레 올레. 중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 이게 헬로 반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올레인 줄 알았어요. 올레 갈래?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장명솜 씨가 손해온 만큼 있진 않지만 그게 있는데 그나마 좀 굉장히 히트를 쳤죠.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야,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94년도에 타임지 선정 차세대 세계 리더 백인에 선정이 됐고 당시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유일하게. 처음이 아니라 이제 처음이고 그런 일을 그때가 이제 21세기를 앞에 놔두고 예. 이제 별하별 짓을 다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그냥 인터뷰하고 몇 달 있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인터뷰할 땐 그런 인터뷰인 줄 모르고 했거든요. 차세대 세계 리더 백인이라고 하면은 세계 100등 안에 들어가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기들이 누군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 동기 구가 나 동기.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뭐 빌 게이츠라. 게이츠. 또 뭐 그때는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뭐 케네디 주니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랬죠. 와. 그것 때문에 제가 갑자기 네. 하룻밤 만에 유명해진 거야. 아, 이 타임지가 그럼 큰 역할을 했어요? 2005년, 6년까지 카이스트 미래도시연구소 겸직 교수를 했고요. 2008년도는 대통령 자문 건설 기술 건축 문화선진위원회 위원장까지. 그거는 참여정부 때인데. 예. 5년에서 8년. 그때 이제 저희 2004년에 예. 정치권에 입문하고 처음에 나와서 지역구에 나갔어요. 용산에 나가서 네. 이제 떨어졌어요. 아, 용산에 출마하셨거든요. 네. 선대위원장은 했었거든. 공동선대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그때 과반했어요. 151석. 예.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성공했는데 152석. 근데 제 성공은 떨어졌어. 근데 열린우리당 잘했는데. 근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아무도 그냥 돌아봐 주지도 않더라고. 아무것도.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저기 그래도 청와대에서 뭐 이제 자기네들이 뭐 새로운 거 만들면서 예. 그 위원회 건축문화 건설기술 선진화 위원회니까 예. 그때 이제 김진애를 발탁을 했는데 예. 그때도 뭐 여러 반대를 물리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김진애를 뭐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은 제가 뭐 일반 대중들은 다 뭐 좋아할 것 같지만 예. 너무 많이 알고 예. 그다음에 속속들이 알고 예.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그 꼼수까지 아는 사람 전문가를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 건설교통부 들어오면 큰일 난다. 네. 뭐 이랬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위원장하면서는 그걸 확 바꿨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할 때 도움이 되죠. 18대 드디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하고 네. 또 21대 좀 전에 말했던 예. 열린민주당 또 국회의원이 됩니다. 아니 그 저 예. 의원님 원래 2008년에 되신 게 아니라 한 해 지나서 네. 1년 반 지나서 그것도 그때도 승계했어요. 아, 승계를 받았군요. 그래서 제가 재선 예. 의원이지만 예. 다 합하잖아. 예. 그럼 4년이 안 돼. 4년을 자, 그래서 마지막 그 경력이 가장 네. 사실은 활용정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나가셔서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아, 그렇죠. 이때 나가셔가지고 네. 보궐선거 출마를 하셨는데 참 뭐랄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의원을 그만두셔가지고 네. 요거 이제 그때 이거 약간의 뭐랄까. 의원직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 요거는 얘기 좀 들어봐야 돼. 아, 약간 짜증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일단 요거부터. 예, 예.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가 나가면서 예. 네. 자기가 잘못한 게 당시에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네. 그 후보 낸 거, 네. 서울시장하고 네. 부산시장 낸 거 잘못했다. 네. 그 얘기했는데 정말이에요. 그때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제가 나갔던 것도 열린민주당은 일종의 자매정당이고 네. 민주당에
여기에 후보가 있잖아. 김진애도 있고 정봉주도 있고. 네. 그리고 괜찮게 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뭐 저기 뭐 자기들 뭐 당원도 받고 그래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후보가 됐다. 당연히 당선이 돼야 하겠지만은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 민주당 심판론은 벗어났지. 근데 상황상. 그렇게 후보를 무리하게 냈다가 심판을 제대로 맞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그 얘기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 네. 제가 그때 저기 국회의원 이제 사퇴하겠다 네. 선언을 했어도 나중에 안 해도 되는데. 네, 맞아요. 국회의장 안 올려도 되는데. 그 제가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그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올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진짜요? 아, 그거 사퇴하는 거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했거든.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헌정사에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단일화 때문에 사퇴한 거는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뭐 주변에서 얘기가 아니 무슨 뭐 저기 김의겸한테 물려주려고 운운한다 바보가 아니 그 좋은 걸 왜 물려줘? 아니 그 죄송한데 김의겸 의원은 혹시 우리 김진애 의원께 어떤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함이야 엄청나고요. 아 그래요? 뭐 당연하죠. 인생이 달라졌는데. 예. 그렇지만 그 뭐 미안할 거는 전혀 없는 거고. 아니면 예. 저는 확실하게 어쩌다가 김의겸 의원이 제 다음번이 순서였을 뿐이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관둘 때는 마음은 좀 가볍더라고요. 김의겸 의원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다른 사람이면 좀 달랐을 텐데 저는 뭐 마음 가볍고요. 막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킨 것뿐이지.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별거 아니라고 보이는 그런 느낌 자꾸 들어서 아 국회의원은 별거 아닌 건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얘기한 거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네. 별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닌 거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저 김진애 의원님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헤게모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 일반적인 그게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본질과 직결돼 있는 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은 맡기면은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거야 뭐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지. 아니요 제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2년에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다 놨어요. 이제 나한테는 이제 기회가 없다. 그 솔직히 2022년에 왔을 그게 기회가 왔을 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이상한 운명이네 이랬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됐는데 정말 너무 쉽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박원순 시장의 사건이 생겼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한명숙 시장에 도전할 때도 내가 도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 났어요. 왜냐하면 한명숙 시장에 나가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솔직히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나올 때도 제가 그때 도전하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철수가 막 뜰 때야. 맞아요. 근데 안철수가 뜬다고 그럴 때 그때도 제가 계속 한다고 그랬어.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나온다는 거야. 그때 제가 딱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의 시대 정신은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다음에는 그건 정확히 맞다.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저기 솔직히 이제 2022년 20년에는 이게 시대 정신이 나한테 있는 게 확실히 맞다. 이래서 제가 확실하게 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맞다. 능력 면에서나 타이밍 면에서나 지금 시대가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도전했고 그러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안 되면 할 수 있어.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